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한국인들의 여행지로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역이고 또 한국 사람들에게 비교적 이제 그 친화적인 그런 분들이죠. 여기 이제 지금 한참 그 관심이 특히 대선이 지금 이제 한참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이 대선 이렇게 보면 참 저는 뭐 본능적으로 야 이렇게 한 그렇게 장기 집권을 에르도안이라는 현 대통령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지진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어렵지만 권력을 쉽게 내놓을 수 있겠냐, 공정선거가 가능하겠냐, 그걸 본능적으로 그냥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BBC 뉴스는 일면 톱 기사입니다. BBC 뉴스는 지금 터키의 에르도안을 신임을 묻는 그런, 근데 이번에 또 터키에서는 워낙 사람들이 이제 권력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런던만 하더라도 여기도 해외 부재자 투표가 있으니까 줄이 아주 길 정도로 해외 부재자들이 몰려가지고 투표를 하는 정도로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야당 단일 후보입니다. 야당 단일 후보인데 여기서도 이제 기사를 읽어보니까 제가 터키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터키에 계시거나 터키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의견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대당에 계시는 분이 좀 계속해서 그런 그 투표함을 감시 감독을 강화해 달라 그렇게 투표자들이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하면 슈프림 일렉션 카운슬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볼 수 있겠네요. 터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도시에 관한 그런 선거 결과를 발표를 해달라. 우리는 오늘 밤에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고한다. 당신들은 대도시에 대한 그런 선거 결과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발표해야 된다. 이런 내용만 딱 보더라도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구나. 저는 뭐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터키가 20년 가까이 장기 집권 지금 체제로 들어가고 있고 이번만 장악하게 되면은 그 영구히 집권할 수 있는 사람이 에르도안인데 이 사람이 쉽게 권력을 내놓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BBC 방송의 단신 기사만 딱 보더라도 이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구나.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단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홍투표자 가운데 47.08%가 투표를 했고 해외 부재자 투표 해외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12.60%가 선거에 임했다. 그리고 거의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인 그런 선거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늦추고 있다는 그런 시중의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는 어느 후보가 현재 앞서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하기 전에 그런 야당 단일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렇게 비판했는데 왜냐하면은 즉시에 선거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오늘 새벽 3시 정도 보니까 20년 집권 에르도안 대선 불복 없을 것, 대선 1차 투표가 레제프 타이에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일각에서 불거진 선거 불복 가능성을 일축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나오는데 터키에서 좀 올바른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수개표하지 않으면 믿기가 힘듭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그런 믿음을 두지만 표를 세거나 뭐 이런 모든 과정에서
전자기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육안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 결과 굉장히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라든지 대만 그리고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일체 이름들이 이렇게 전산장비 컴퓨터가 개입된 그런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육안으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투표지 분류기를 일체 불허한 그런 위헌 판결을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결이죠. 육안으로 보통의 시민들이 선거 결과를 검증할 수가 없으면 그 선거에 뭡니까 부정이 있었든 없든 관계없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참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해가지고 지금은 뭐 선관위가 뭐 어떻게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지 안에 깔아뭉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전산장비 도입하면은 여러분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두 번째 실시가 된 공직선거입니다.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교육감 선거거든요. 이 울산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이런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35%라는 그런 숫자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게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0장당 35장을 가져다가 민주노총이 전폭주를 지지하는 천창수 후보에게 이동한 그런 착한 수학적 관계식 규칙이 찾아진 거거든요. 근데 울산광역시는 5개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울주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울주군 사례거든요. 이게 A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가운데 일부입니다. 밑에 이제 3투표, 4투표 쭉 이제 이 뭐 읍면이 더 있지만 이 이제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A가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 A의 선관위 발표된 자료를 분석해 보게 되면 손을 하나도 대지 않고 이 천창수 민주노총 지지후보 김주홍 우파교육감 후보를 이렇게 이 A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이 데이터는 그냥 숫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로 이런 분석을 해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런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표가 이동한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35%가 조작값이 나오는 겁니다. 김주홍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35%만큼을 천창수에게 더해주고 김주홍에게 빼앗는 그런 수치 관계가 여기서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김주홍은 총 2,405표를 빼앗깁니다. 그 가운데 거소투표에서 130표 129.85를 반올림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죠. 364표 온산읍 관내 사전투표 131표 빼앗긴 겁니다. 은양읍 관내 사전투표 316표 온양읍 관내 사전투표 172표 범서읍 관내사전투표 501표 서생면 관내사전투표 81표 이게 여러분들 그대로 관찰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분석해 보니까 총 김주홍 후보가 울산광역시 5개 선거구 가운데서 울산 울주군에서 2,405표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주홍 후보의 표에서 2,405표를 빼앗아 가지고 천창수와 함께 후보한테 2,405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득표수를 이동시킨 총 조작 규모는 4,810표가 되는 겁니다. 4,810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착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관위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천창수 후보의 후보별 득표수 김주홍 후보의 득표수가 다 뭐란 겁니까? 가짜 득표수란 겁니다. 천창수한테는 더해 주고 김주홍한테는 빼앗은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표를 더해주고 빼앗아 놓으니까 이게 차이값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천창수는 모두 다 표를 더해주니까 차이값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0, 플러스 2, 플러스 5, 플러스 8, 플러스 10 이례적으로 큰 수치입니다. 표를 더해줬으니까. 김주홍한테는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인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차이가 딱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장비가 도입되게 되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신 것이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 교육감 선거의 울산 울주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것은 웬만큼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조작값을 35%까지 올릴 수가 없거든요. 확실하게 민주노총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확실히 밀어준 겁니다. 35%. 35%는 참 높은 수치입니다. 이 보면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는 다 5%밖에 손을 안 댔거든요.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눈치를 본 겁니다. 100장당 5장을 빼앗았는데 1년이 지나가지고 울산 교육감 선거에 35장을 빼앗은 겁니다. 완전히 그냥 윤석열이 너 엿먹으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예. 속으로 좀 해석하게 되면. 어이, 바보 천치야. 엿먹어. 이렇게 하는 이야기 똑같습니다. 35%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이낙연을 종로구에서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 표를 40% 뺏었거든요. 물론 6월 1일 지방선거에 서울에서도 종로구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서 한계는 예, 그 저 인천대 교수를 하고 했던 조전혁 후보한테는 60% 정도를 뺏은 적이 있지만 그렇게 이 민주노총이 미는 후보들은 완전히 이렇게 해서 교육 현장을 다 장악한 겁니다. 이거를 뭐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이거를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르겠습니까? 이걸 국힘당의 여름 김기현 당대표가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대부분 서울법대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참 어려워지죠. 그리고 얼마나 이 구역질 나는 일입니까? 물건 하나 훔치는 것도 아니고 공직선거마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득표수를 도둑질 하는 거를 그냥 화성에 살면 안 볼 건데 화성에 살면 안 보면 되는 거죠. 뭐. 한국어 안 읽으면 되니까. 그런 구역질 나는 것을 계속 봐야 되지 않습니까? 참 대한민국 뭐라고 할까?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선거를 뭡니까? 선거마다 도둑질을 해도 어느 신문 하나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대통령이란 사람이 여러분들 당선돼가 그냥 입 다물고 뭡니까? 자유만 외치고 다니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완전히 그냥 사회가 무너진 것과 같은 겁니다. 선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는 것도 다 침묵하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입니까?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무슨 뭐 정인이 뭐 법친 이런 거 외치는 거 보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 사람들이 그냥 인간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않을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 이런 문제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는 꾸준하게 목소리를 또 낼 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대선을 보면서 야, 이 선거도 손을 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미에 전산 장비가 도입되게 되면 어떤 선거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거는 뭐 내가 업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금 내지 않습니까? 세금 내니까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국민들이 그냥 요구하니까 국민들이 뭡니까? 응석 부리거나 국민들이 치댄다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당연히 해결해야 되고 대통령이 이걸 해결할 수 없으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나라의 대들보가 무너지는데 한동훈이가 여러분 이걸 해결해달라. 이게 내가 업소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해결한 건 한동훈이 업무인 겁니다. 직무. 그건 뭐 똑똑하다고 뭡니까? 예? 말빨 잘한다고 여러분들 박수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대들보가 무너졌는데 제비표 페인트 치가 여러분들 백 칠한다고 백 잘 칠한다고 이러면 박수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자식들 데리고 나중에 다 고생 안 하려면은 내가 뭐 이런 이야기를 무슨 입신 출시하겠다고 이야기하겠으면 뭘 하겠습니까? 나도 뭐 이런 이야기 하기 싫은데 울산 울주군 자료를 보니까 하도 기가 차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 이런 공직선거 문제가 참 기대한 바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도둑놈들 시리즈를 좀 많이 구매도 해 주시고 주변에 확산시켜서 이 참정권을 되찾는 참정권의 침탈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2024년 총선이나 2027년 대선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고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가 널리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